평생 못난 눈물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귀한 환우분들과 또 섬기는 모든 분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우리에게 합음하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육신이 쇠약하고 아파있는 종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부분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을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장 찬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성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흐르간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잠시 한 주간을 회상해 보면서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잘못되고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또 상처를 주었던 것 혹시 있습니까? 주님께 조용하게 고백하고 회개하도록 하십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나니 너희의 모든 죄가 사해졌느니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7장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난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난 면류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난 면류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다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 귀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사랑하는 환우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빌고 원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우리 이 생로병사 가운데 병들고 아픔이 있어 이 병상에 계시는 내 사랑하는 환우분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한 시간 하나님 저들의 그 아픈 몸을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정신과 마음은 기쁘고 즐거운 그런 아름다운 평안한 마음으로 다스려 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 하늘의 그 아름다운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일을 섬기고 돕는 가족들과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든 입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피곤에 지치지 않도록 저들을 감싸주시며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옵고 빌고 원합니다. 이 병원에서 아름다운 선한 봉사를 하는 귀한 주의 종들도 이 한 시간 찾아와 주시고 그들의 모든 심령 속에 소원하는 바를 이루어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바깥에 공기가 참 좋지 않습니다. 이런 공기들도 속한 실내 거두어 주시고 저들의 사람들에게 큰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며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사람들이 잘못해서 이렇게 나쁜 공기를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경책한 마음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추스려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을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에서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25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같이 보고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기생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한 40여 년 전의 일입니다만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난 이후에 얼마 안 돼서 고등학생인 학생이 교회를 나왔어요. 그런데 그 학생은 자기 집안 전체 교회를 다니진 않죠. 예수 안 믿는 그런. 그리고 아버지가 상당히 술을 좋아하시고 또 그래서 교회를 나간다고 막 때리기도 하고 참 어려움이 있어 많이 있었죠. 그런 일로 한참 있어서 이제 아마 이제 집안에서 이렇게 아이를 그저 학생이 이제 졸업을 하고 청년이 되고 군대를 갔다 오고 그래 그러는 가운데 이제 교회를 이제 잠시 쉬었죠. 군대 가고 그러니까 못 나왔어요. 근데 얼마 안 돼가지고 수원에서 이제 그 이모가 되는 분이 교회 저희 교회 나오셨는데 급하게 전화 왔어요. 그 학생이 이제 청년이죠. 청년이 됐어요. 군대 다 갔다 와서 이제 결혼도 했고 그랬는데 갑작스럽게 수원에서 교통사고 났다고 그래서 목사님 빨리 와야 되겠다고 그렇게 찾아가 보니까 교통사고 나가지고 아들이 교통사고 거기서 죽었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해요? 장례를 이제 치르고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3일 이제까지 전부 이제 다 교회 주관을 했죠. 전에 교회 나왔으니까.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식구들이 3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아버지, 그의 어머니, 그의 형제들 다 교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 수율이 있어 삼양동에서 살고 계십니다만은 교회 권사되고 그 아버지도 신앙생활을 잘 하시고 조카들까지 전체 예수를 잘 믿는 그런 가정으로서 지금까지 내 그 생각 속에 그분들을 잊어버리지 이름도 제가 이제 최태종이라고 하는 그런 청년이었는데 지금 하나님 나라 가 있죠. 근데 그 한 청년을 통해서 그 전 가족이 구원받는 그런 일들을 예수를 믿는 그런 일들을 제가 눈으로 보면서 참 그런 일들을 목회하면서 많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전체 그 가족이 다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았습니다. 예수는 한 사람 그 가족 가운데 믿게 되면 전체 사람들이 또 믿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잖아요. 아마 잘 여러분들 들으셨겠지만은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죠. 그 가족 가운데 한 사람만 나와서 믿기 시작하면 전체 그 가족이 다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주 예수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잠실에 가보면요 정신여고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잠실 체육관 그 야구장 바로 맞은편에 그 학교가 있었는데 예전에는 종로 5가 있었습니다. 그 종로 5가에 있는 그 교회 옆에 학교가 있었는데 이제 잠실로 옮겼죠. 근데 거기 보면은 13대인가요? 그 교장 선생님이 있었는데 김필례라고 하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 김필례라고 하는 분은 시골에서 살다가 서울에 이제 당시에는 가정부 식모였지 식모. 그러니까 그 뭐 초등학교도 졸업도 못하고 학교가 어디 있어요? 그때 당시 학교 안 다니면 많았잖아요. 초등학교 뭐 한글도 제대로 모르고
이제 서울 올라와가지고 어느 좀 잘 사는 집에 가서 이제 이렇게 가정부로서 일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근데 그 가족이, 그 가정은 아주 잘 사는 그런 가정, 그 가정은 교회를 나갔단 말이에요. 당시에 그 종로 5가 있는 교회, 교회가 무슨 교회, 지금도 있습니다만은 그 교회를 나가는 주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마다 뭐 집에 있으니까 그냥 야 너도 교회 나가자 그래가지고 교회를 다니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주인이 너무 제 여자아이가 착실하고 참 잘하니까 약을 보낸 겁니다. 약을 보내가지고 공부를 좀 해서 그 약에서도 공부를 또 뛰어나게 잘하니까 그곳에서 이제 추천을 해서 일본으로 유학을 보내게 됐고 또 일본에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가지고 공부를 하고 석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1947년도에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된 거예요. 예, 지금도 그 이렇게 그 학교 이력에 보면 김필력 그 동상도 있습니다. 학교 정문에 들어가다 보면. 그래서 그 여자분이 예수를 믿고 학교 교장뿐만 아니라 독립운동도 하고 또 그 가족 식구들이 다 예수를 믿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이제 그 우리가 실제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 가족이 다 예수를. 저 같은 경우도 얘기 이런 이담 드렸습니다만은 처음에 저 혼자 교회를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전체 저희 가족이 저희 어머님도 권사님 되시고 다 예수를 믿는 저희 형제들도 다 예수를 믿는 그런 이 가족으로 됐죠.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정복을 하는 그런 과정을 소개하고 있는데 제일 첫 번에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서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이렇게 보내게 되죠. 그래서 정탐을 하다가 여리고성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왔다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그 이스라엘 그 여리고성 안에 있는 지도자가 막 이제 비상을 걸어가지고 그 첩자를 찾아내기 위해서 하는데 그때 당시에 그곳에서 기생 그러니까 주막집을 하는 그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가 어떻게 알았는지 하나님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두 정탐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낸 정탐꾼을 갖다가 자기 집에 숨겨놨다가 창문을 열어가지고 그들 두 명을 갖다 도망가게 만든 거죠. 그 이후 얼마 안 돼서 여리고가 점령되잖아요. 정복되고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그 기물들 뭐 보물들 전부 빼앗아 이제 창고에 넣고 사람은 죽이고 그런 와중 가운데 여호수아가 이 기생 라합을 갖다가 찾으라. 그래서 그 기생 라합을 찾아가지고 그 가족 식구들이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면 나오잖아요. 여기 지금 이 2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생이라고 하는 건 당시의 그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막된 직업 아닙니까? 정말 술도 팔고 뭐 때에 따라서 몸도 팔고 하는 그런 막된 그런 이 직업을 가진 그 여인이었는데 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낸 첩자 두 명을 살려줌으로 인해서 여호와를 알게 됐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일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일을 통해서 그 가족들, 부모는 물론 그 가족들, 직계 가족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소속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태복음 1장에 딱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살몬은 네,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예수님의 이 족보 가운데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끼어듭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 이제 결혼을 했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끼어드는 거룩한 네 명의 여인, 이방인 여인, 그 네 명의 여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것을 여기 소개를 하고 있어요. 기생을 하고 술을 팔고 아주 이런 사람, 이런 이 여자였지만은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거룩한 백성들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뛰어난 여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부터 예수를 갖다가 믿고 아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예? 저도 사실은 캐톨릭이었지만은 뭐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믿고 난 이후에 제가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길을 이렇게 평생을 따라 지금 가고 있어요.
한 번도 제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괜히 예수 믿었다 그런 생각을 해본 일이 없어요. 내가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은 예수 믿는 일이었다. 그 일을 통해서 가족들이 다 구원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예요. 이방 여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전 가족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경에 처했던 가족들이 다 구원함을 받고 결국 예수님의 거룩한 족보에 끼어든 그런 여인이 되었던 것처럼 김필의 그 정신요고 학장이 바로 예수 옛자도 몰랐던 그가 믿는 가정에 들어가서 식모로 살다가 그가 그 가족 안에 인정을 받고 또 그가 정신요고의 교장이 되고 이후에 독립운동가로서 활동을 하고 그 가족 전체들이 다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받았던 것들 이것은 그들뿐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병약에 있다 할지라도 가장 소중한 일이 뭐냐 말이에요. 그건 예수 믿는 일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것을 남기는 거예요. 그것은 계속적으로 역사에 후대에 계속 이어지면서 그 믿음을 통해서 가족들이 살게 되고 그 일에 흔적을 남겨요. 김필리의 그 학장님은 가셨어요. 그러나 그 이름은 지금도 그 정신요구에 남아가지고 그 동상 앞에 그 기록을 쭉 해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한평생 살다가 하늘나라 가는 것이죠. 그건 정해진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여기에 법에 뭐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돈 많은 사람들도 때가 되면 다 가야 되는 것이죠. 그 이름 석자, 나중에 후일에 그분의 이름 석자가 어떻게 사람들 속에 남느냐, 역사 속에 남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잠시 생각하는 것은 우리는 영구하게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지상에 어떤 이름을 남기고 가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말하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가족들이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복된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받게 해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여리고성에서 기생으로서 주막집을 운영했던 라합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주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그런 추한 직업을 가졌지만은 거룩한 예수님의 족보에 끼어드는 그런 인물이 됐습니다. 주 예수 믿으면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진리의 말씀이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예수 잘 믿고 모든 가족과 모든 후손들이 대대적으로 아름다운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나와 있는 광고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우분들이 소외감당하지 않도록 살펴주실 바라고요. 환우를 살피는 이는 철저한 희생과 봉사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잘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쓴 목회 단상의 그 호스피스 단상을 읽어드리고 찬송 부른 후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공중시설물 한 번쯤 생각해 보고 라고 하는 제아의 글입니다. 며칠 전 효창공원 공중화장실을 갔는데 꽤 나이 들어 보이신 분이 벽에 걸린 화장지를 마구 풀어 손에 감더니 큰일을 보러 들어갔습니다. 한 번에 볼 일을 위해 저토록 많은 화장지를 사용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공중시설의 일회용 화장지라도 한 번에 필요 이상을 사용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일이며 자원을 손실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비단 화장지뿐만 아니라 다른 일도 외해될 수가 없습니다. 이따금 목욕탕을 갈 때 느끼는 일이지만 적당량의 물을 사용하는 분들도 많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샤워기에서 나오는 물을 한 번 쓰고 버리는 물입니다. 그런 사실을 아는지 모르니 어떤 분은 10여 분 훨씬 넘게 물을 틀어놓고 샤워하는 것을 보면 아까운 생각이 듭니다. 수년 전 텔레비전에서 왕송은 별명을 가진 가장을 소개했는데 양치질할 때 물 반컵
세수를 할 때 한 컵을, 샤워를 할 땐 한 바가지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가나안 농군학교를 설립한 김용기 원장은 끼니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낭비하는 것은 죄악 중의 죄악이라며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 말라는 캠페인을 펼치며 몸으로 실천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는 치약을 3mm 이상 짜서 쓰면 안 되고 밥알 하나도 식기에 남아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수할 때 대야에 물을 반만 담아 사용하라 하셨고 신발은 구멍날 때까지 신도록 규약을 만들어 철저히 지키게 했으며 몸소 실천하여 본을 보이셨습니다. 또 한 끼의 식사를 위해 반드시 4시간 이상의 노동을 해야 했고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9시까지 농장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 또한 1970년 후반기에 원주 가나안 농군학교에 입교해 한 주를 김 원장님과 함께 지냈는데 아끼는 일이라면 남에게 뒤지지 않는 저 역시 여러 가지로 불편했던 적이 많았던 기억이 떠오르는데 지금도 내가 생각할 때 뭐든 좀 과하게 사용한다 싶으면 김용기 장로님과 함께 지냈던 한 주간이 떠올라 자제하기도 합니다. 요즘 어느 곳을 가나 공중시설의 화장기와 물을 쉽게 사용하는데 한 번쯤 생각해보고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559장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이 집 즐거운 동산이다 고마워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늘도 예배드리는 내 사랑하는 환우분들과 그 가족들과 오늘 섬기는 모든 분들과 이 병원 위에 특별히 우리 화성에 있는 쉼터 위에 이제로 영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에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